도심 속의 빡빡한 생활이 지치신 분들에게 여기 현장 오시면 정말 여유로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공기 좋고 뷰까지 완벽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집들이TV의 조과장입니다. 제가 오늘 나온 곳은 포천시 신입동에 있는 곳에 나왔고요. 여기 현장 도보로 7호선 포천시청역 이용 가능하고 주변으로 초등학교,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각종 병의원, 그다음에 시청까지, 그리고 시장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현장은 3개동 총 24세대로 되어 있고 테라스, 3룸, 4룸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문의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타입 선점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바로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전실입니다. 일단 전실부터 너무나도 이쁜 것 같습니다. 신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키 큰 장 총 4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발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안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전실 훨씬 더 넓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축주가 정말 센스가 있는 게 벤치를 따로 만들어놔서 외출하시거나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앉아서 신발 신고 벗고 하기 너무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밑에 수납장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관련된 용품 안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옵션으로 미닫이 중문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복도가 길게 되어 있는데 천장에 보시면 오므년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부터 정말 개방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거실입니다. 일단 거실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오므년 천장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조명 자체가 너무나도 이쁩니다. 그리고 창, 통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막혀있는 뷰가 없기 때문에 채광 너무나도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파 놓고 TV 아트홀 쪽에다가 대형 TV 놓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거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주방입니다. 주방 보시면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주방이 너무 크고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일단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TV 보거나 자녀들 보면서 설거지나 요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식탁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만 놓고 여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의자 밑에 쪽부터 그다음에 이쪽 제 손에 있는데 보이시나요? 여기까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방용품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옵션으로 방파 오븐렌지, 그 다음에 인덕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 위에까지 다 수납장으로 정말 잘 채워 넣은 것 같습니다.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.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이렇게 창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환기시키기에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방 바로 옆쪽으로 좀 커다란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워시터랑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그 다음에 뭐 선반 같은 거 놓으신 다음에 다용도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창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주방 여기서 마무리하고 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복도 쪽에 양쪽으로 방이랑 메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. 알파룸 메인 욕실, 작은 방, 안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알파룸부터 가볼게요. 알파룸입니다. 알파룸인데도 사이즈가 엄청 크게 되어 있고요. 창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너무나도 좋습니다. 여기는 알파룸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은 없지만 그래도 거실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 열고 사용하시면 여기까지 에어컨 바람 쐬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개별적으로 정말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문 닫고 사용하시면 딱 정말 알파룸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다 방마다 개별 난방이기 때문에 난방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게 나올 겁니다. 자, 이제 메인 욕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메인 욕실입니다. 사이즈 넉넉하게 잘 빠진 것 같고요. 일단 선반, 젠더 선반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손 세정제나 치약 칫솔,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 화분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울 달려있는 수납장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여러 가지 용품 많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샤워하기 편한 게 활발하게 수정, 샤워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코너 선반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샴푸나 바디워시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메인 욕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방입니다. 우리 자녀가 이용하는데 정말 딱 좋을 것 같습니다.
창 크게 나와 있고 시스템 에어컨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침대랑 책상 놓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 난방 스위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방이고요. 마찬가지로 옵션 시스템 에어컨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창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에 놓고 책상 놓더라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에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메인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방 보고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. 너무 크고 좋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안방 침대 놓는 사이즈 크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창 정말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길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옷들 놓고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파우더룸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환기창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부부 욕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부부 욕실도 작지 않고 샤워까지 할 수 있게 정말 크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수납장 보시면 진짜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선반까지 다 시공 잘 되어 있고 세면대, 자변기, 그리고 샤워기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거실 쪽으로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여기 현장 끝까지 잘 보셨을까요? 도심 속의 생활이 지겨웠던 분들에게 여기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금액도 너무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. 2억대 중반부터 시작하고요. 여기 현장은 3룸, 4룸, 테라스 세대 총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타입 빨리 오셔가지고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입주공 2,000만 원이면 여기 현장 내지장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훨씬 더 좋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